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몫을 정말 더 잘해주고 있는 지하 선수인데 이두 선수의 호흡도 참 좋다고 볼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좀 지난 시즌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그 지하와 메가 선수가 7월에 8월 이렇게 각각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 비시즌 때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두 선수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을 서로 이제 의지를 하고 버텨내면서 두 선수 간에 아주 끈끈함이 생겼고요. 그 당시에 이 선수들이 아주 힘든 체력을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때그 당시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셔틀런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정도로 힘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하 선수의 말이 기억나는 것이 내가 왠지 아미가 된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고요. 그러면서 이두 선수들이 지금 후반부에 정말 체력을 요하는 그 어떤 시점에서 이 강도 높은 훈련이 아주 좋은 자양분이 지금 되고 있고요. 또 지하 선수와 메가 선수에게 제가 MBTI를 물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지하 선수는 I로 시작되고 메가 선수는 E로 시작되는데 그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. 뭐 지하 선수는 굉장히 세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고 메가 선수는 털털한데 지하 선수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처럼 잘 끌고 간다고 하는데 이런 두 선수들의 어떤 그런 케미가 지금 너무 좋고요. 그러면서 그런 어떤 케미가 코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보다 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의 배가 되고 시너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두 선수가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외국인 선수들의 케미가 좋은 정관장이 거침없이 6연승까지 달리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상위권 팀들과 맞붙어서 따낸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날것 그대로의 제가 표현을 좀 하자면 정관장이 6라운드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6라운드를 씹어먹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씹어먹었다. 뭐 기세가 정말 대단하고요.